얼마 전 일본에서 계속된 폭우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였는데요. 최근 계속된 비와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지반이 약화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와 강과 호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타시의 강에서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강물이 뚝 아래를 뚫고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물을 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누수가 확인된 것은 5일 전이었고, 다음날 쇠석을 투입해 구멍을 막으려고 했지만 누수 상황에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수 범위가 확대되고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취수구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혀 취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5대의 가설 펌프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동해 농정국 고바야시 마사루 국장은 누수가 있었던 것은 5일 전에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물이 빠질 줄은 몰랐다면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용수는 도요타시와 안성시 등 니시미카와 지역에 있는 131개 사업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누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의하면 현재 우물물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오사카시에 있는 관련 회사의 공장에서는 가동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발전소도 문제입니다. 오사카 가스는 수증기로 발전용 터빈을 돌리는 등 물이 필요한 화력 발전소 두 기를 정지했습니다.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동해 농경국에 따르면 이 용수는 중부 8개 시의 논밭 약 5,400헥타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누수로 인하여 농업용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농부 나르세 고지씨는 이번 달 5월 20일 전후부터 이 농가에서 모내기가 시작된다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해 농정국 고바야시 마사르 국장은 작년 12월에도 같은 누수 사건이 있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작년 말부터 계속되는 일본의 지진들과 화산 폭발 그리고 폭우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양 액상화 현상은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일본의 최근에 폭우 이후 나타나는 이 대교 붕괴와 산사태 그리고 이번과 같은 강의 구멍이 뚫리는 이유는 역행 침식 현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역행 침식이란 강 바닥과 강 기슭이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침식이 상류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 본류의 수위가 어떤 이유로든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 바닥과 강 기슭을 파괴하게 되며 일단 파괴가 시작되면 또 다른 낙차와 파괴를 유발합니다. 결국 이런 침식 현상이 강 상류 쪽으로 서서히 이 모래강일 경우 빨리 퍼져나가게 되며 결국 지천과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침식은 본류와 지천을 타고 올라가며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5월 21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6월 20일까지 1개월 예보를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6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서일본, 동일본의 강수량은 작년보다 같은 시기 대비하여 많은 폭우가 예상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에 이렇게 한 달간 많은 폭우가 내릴 경우 작년보다 더큰 자연재해가 6월 말부터 8월까지 일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에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의 추가적인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5월 20일 일본 오키나와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본 관동 지역에서도 국제적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18일 수요일에는 일본 야마가테현의 북서쪽에 있는 인구 약 11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 사카타시 해안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던 길 4m, 지름 50cm의 어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불길한 상황이 일본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